오늘도 확진자가 7천 명대를, 위중증 환자는 1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달 중 하루 확진자가 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우선 신규 확진자 몇 명 나왔습니까?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22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228명 적었지만 지난주 수요일 확진자 7,102명과 비교하면 520명 많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서 75%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울 3,047명으로 이틀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도 20명 나와 확진자는 총 14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곧 1천 명을 넘을 것 같네요. 네, 위중증 환자는 어제 하루 989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일 처음 800명대 위중증 환자가 나온 이후 6일 만인 지난 13일 900명을 넘어섰는데 이후 사흘 연속 900명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도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81.4%며 수도권은 87%로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병상의 회전율과 활용도를 계속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 시에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만 입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